또 봤어. 이거 됐어? 네. 이거 쉽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역시 쉬운 거 틀렸네. 알 것 같아. 쑤시는 거 또 틀렸어. 중요한 거는 좋아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쉬운 건데 틀렸구나. 아, 네가 그래요. 풀 수 있는 건데 틀렸구나. 심각성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설치처럼 잘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큰 아이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오늘은요, 좀 기분 좋은 상상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내 아이가 수학을 정말로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시험을 보면 매번 100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는 정말 수학 천재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라면 너무나 꿈만 같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도 수다학을 채워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저는 오늘은 이리 씨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크리스 씨가 다시 돌아왔어요. 역시 반응이 뜨거웠던 거죠. 아주 뜨거웠더라고요. 네. 네. 저도 몰랐는데 본 친구가 그 수학 프로인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크리스가 제일 잘했다. 최고였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네.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김희진 선생님은 유난히 그 잘생긴 사람이 나오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리 씨도 그리운데 참 좋네요. 지금 진심이죠? 진심입니다. 아니 우리 김희진 선생님이 마음이 갈대 같아요. 효자예요, 효자예요. 왜냐하면 이리 씨는 재밌어서 좋아하고 그리고 크리스 씨는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네요. 오늘도 좀 기대할게요, 활약을. 네네, 큰 기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 정말요? 네, 너무 그렇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저 오늘 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 제가 앞서서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이런 거를 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가 수학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크리스 씨, 솔직히 말해서 그 수학자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좀 흔하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정말 미국에서는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인기가 많나요? 저도 몰랐었는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일단 수입이 아주 잡자래요. 잡자래요? 연봉은 1억 조금 넘어요. 이거 중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연봉이고 네.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편한 데에서 일하고 뭐 노동 없고 그 다음에 전망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없는 게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거의 없는 편. 그 직업 아, 정말요? 네. 뭐 수학 생각하면 수학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수학자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학 좋아서 하니까.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하는 직업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그중에 수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수학 전공한 사람이. 네. 왜냐면 그 뭐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네. 그 만들면은 뭐 유형이나 쉐이프 모양 이런 거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그런데 그 수학자가 그렇게 다 열심히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좀 대단하다. 네. 저도 수학자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네.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수학과 관련이 있고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공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증권이나 보험 쪽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네. 보험 설계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이유가 리스크.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수학 전공한 사람이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을 하게 돼요. 네. 거기서도 역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 투자 금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자율 계산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되면 그 이공계가 아닌 비즈니스 쪽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수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예가 참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미국 그 금융권 조사에도 따르면 그 수학 전공자한테 금융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수학 비전공자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한다고 네. 해요. 근데 사실 금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보험, 뭐 예금, 주식 이런 게 다 수학적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뭐 어떤 손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 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 굉장히 뭐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수학은 매력적인 과목이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해두면 미래의 직업폭도 넓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내 아이에게 수학의 중요성도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학을 찾아와 주신 어머님의 수학 고민 어떤 건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이곳은 오늘 주인공의 방인데요. 먼지라도 쌓일까 유리문으로 닫아놓은 책장 안에는 명작 소설부터 고전 문학 그리고 셜록 홈즈 같은 추리 소설이 가득합니다. 어? 영문 소설 책도 보이네요. 저는 고다영이 아빠 고태형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신청을 하셨네요. 무슨 고민인지 들어볼까요? 다영이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학에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100점 뭐 다 맞고 오는데 또 어쩔 때 시험 보면 뭐 70점, 80점 이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 어렵다는 서술형 문제나 심화 문제도 곧잘 풀어낸다는 다영이. 그런데 오히려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못 읽거나 주어진 조건을 빼먹는 실수들을 한다는데요. 실수만 줄여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아빠는 아쉽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다영이한테 제가 늘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연습장, 이 문제풀이집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다영아 이것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어떻겠니? 라고 늘 제가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이게 쉬운 문제를 틀린다든지 서술형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도 틀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정리가 좀 아쉬워서 틀리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한 학기만 지나면 중학생이 되는 다영이. 그 전에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에서 본다라면 안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사실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아빠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 네. 이분이 왜 나온 거예요? 이 프로에? 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고민을? 아니, 보니까 네. 고민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해피해피 하세요. 이렇게 해맑아요. 근데 이렇게 밝은 분이기 때문에 다영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다영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버님의 걱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잘 하려고 하는데 쉬운 문제에서 너무 자주 틀리고 편차가 좀 심해서 걱정이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 들었는데 갭이 네. 있다. 아, 영어 쓰셨어요. 갭이 있다. 네. 이거 뚝뚝 들어왔어요. 일단은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려운 문제에 흥미를 갖는다. 이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니에요? 미술생이 이런 아이를 만나보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고 이제 쉬운 문제를 틀린다. 사실 드문 케이스인데요. 중요한 거는 좋아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잘하게 되는 것은 성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는데 쉬운 문제를 틀린다.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면 대체로 쉬운 문제는 쉽게 넘어가는데 이 아이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네. 도전적이라는 건 계속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긍정적 측면이 있고 추론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아버님께서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렵거나 쉽거나 얘가 이렇게 꾸준히 다 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갭, 네. 수학에서만 그 갭. 얘도 좀 편차가 있어. 기복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제집 푼 거에서 도 좀
원인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문제집 상에서 보여준 문제를 보면 아버지가 조금 다영이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틀렸다면서 보여준 그 쉬운 문제가 뭐 굉장히 공간 감각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뭐 위에서 본 모습, 그러면 쉬운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쉬운데 그게 안 되는 여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어떻게 달리 설명해 줄 방법도 네.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다 맞았다고 보여준 그 문제는 사실은 공간 감각 문제지만 측정, 그러니까 뭐 부피 계산하고 넓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수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빠가 생각하는 쉽고 어려운 문항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런 공간 감각을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쉽다, 어렵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형과 네. 이게 다 다르다는 거. 특히 엄마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우리 아이는 쉬운 거를 틀리고 어려운 걸 맞춘다 내지는 뭐 쉬운 건 맞추고 어려운 건 틀린다. 그게 뭐 어떤 기준이냐면 엄마들은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쉽다. 아. 자기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어렵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만 이런 말을 써요. 쉬운 문제 틀리고 어려운 문제 맞춘다. 고등학교 엄마들은 자기가 다 못 풀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려워. 우리 아이가 쉬운 문제 틀렸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하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잘 들을 필요는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조금 도전하기 어려운 문제들,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이렇게 즐겨서 푼다던가 많이 접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쌓기나무 문제 같은 경우는 3, 4학년 친구들도 과학 시간에도 컵을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그림자 공부할 때 연계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학과 공부 쪽은 조금 쉬운데 실수를 하고 오히려 올림피아드 대회처럼 조금 어렵고 추리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맞추는 경우가 있고 네. 이거 괜찮아 이렇게 풀면 돼 하고 손쉽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은요 그냥 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답까지 맞추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춘다. 그러면 정말 수학을 그렇죠. 잘하는 아이고 잘한 문제 거죠. 쉬운 문제를 맞아. 틀리는 건 정말 실수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닐까 봐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 보고도 크리스 씨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어렵어요. 네, 오늘 문제집 보고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리셨겠는데요? 아, 정신도 없고 진짜 어려워요. 네. 미국이랑 비교도 안 돼요. 사실 이거 6학년이죠? 이거 아직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랑 다른 게 미국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가다가 6학년 때부터 그 중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6, 7, 8, 8학년까지 다 3년 과정인데 그거 다 중학교 속하는 거고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아예 다른 학교로 가고 수학 수업을 아예 따로 있어요. 수학 네. 수업이. 근데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5학년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뭐 5학년에서 6 곱하기 7 배웠으면 6학년에서 6 곱하기 7 곱하기 8 이렇게 하나 카드 붙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variable이라고 네. 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변수 변수 두 개 들어가는 네.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때부터 점점 어려워지는데 큰 뭐 어려움이 없어요. 6학년 때. 아, 근데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얼핏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에서 갑자기 중학교로 올라가면 많이 어려워진다. 거의 충격이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아이들도 많이 막 실망하고 자신의 실력. 저희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가면 정말 어려워지죠. 자, 일단은 다영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에 대한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예. 일단 언어성하고 동작성이 있는데 언어성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개발이 쉬운 부분이고요. 동작성은 아무래도 타고나는 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 아이들은 언어성이 높고 동작성이 떨어져요. 네. 엄마가 많이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다영이는 특이하게도 동작성이 높고 언어성이 동작성보다 덜 높다. 쉽게 얘기하면 타고난 건 좋았는데 많이 안 시키거나 안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강점 능력은 역시 추론 능력이 좋았고요. 약점은 상식이나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는 거에 비해서 그 갖고 있는 상식 수준은 어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동기 분석도 했는데요. 자존감은 매우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아, 나는 굉장히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잘 했죠.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네. 제 스타일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좋게 판단해야 되는데 항상 적절한 게 좋은 거지. 너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학습을 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요. 네. 너무 낮으면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 이 아이가 학습 스트레스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빠도 보면 이 아이가 어려운 걸 잘하고 쉬운 걸 좀 틀린다. 네.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아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이 아이의 갖고 있는 생각은 추측이 이건데 우리가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결심을 하는 방법과 지금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빨리 해줘야 네. 이제 곧 중학교 가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1 고2까지 갔는데도 할 수 있는 아이면 그때는 힘들다고 해야죠. 아마도 다영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몇 번 받아봤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져서 오, 이 정도인데 친구들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정도야? 내가 더 했으면 더 잘했겠네. 맞아요. 이 정도의 생각. 이렇게 하고 딱 예. 안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자신감은 생기고 노력은 좀 덜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사실상 달랐죠. 엄청나게 탄탄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딱 맞닥뜨렸을 때 나도 하면 할 수 있어가 더 이상 안 통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올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방송 시청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아주 모든 것이나 두루두루 좀 잘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만 좋아하고 쉬운 문제에서는 조금 삐그덕거린다는 우리 다영이는 어떤 아이인지 다영이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6학년 떡순이 다영이를 소개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부터 꺼내는데요. 영어를 제일 좋아한다더니 책도 영문 소설을 읽습니다. 오자마자 영어 책을 보고 그런 어려운 소설도 읽어요. 애들 책상에 유리 안 깔아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느낌이 차기 때문에. 네. 지민이 왔네. 완전 잘했어. 이제 한글 공부 안 했지 우리 그지? 한글 공부 하자. 이게 동그라미 이응이야 이응. 알겠어? 악어예요. 띠 우리 허리띠에 허. 허리띠 저번에 했었지. 그지? 옳지. 커트 네커. 마지막으로 읽고 눈에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알겠어? 얼른 네 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 가보자. 동생을 보낸 후 공부를 시작하는 다영이 얼마 되지 않아 금세 공부에 빠져듭니다. 공부를 규칙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좀 놀다가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는데 주로 10시 전후에 아마 수학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막 집중해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어떨 때는 한두 장 하다 그냥 아우 피곤해 이러고 자는 것 같아서 좀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영이는 영어 공부는 매일 하지만 수학 공부는 주로 주말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진 않는 거죠. 제 꿈이 외교관이어가지고 영어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 다른 과목들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매일 하지는 않고 거기 진도에서 웬만큼 나가면 그 풀어요. 풀어야 된다 생각 때문에 풀어요. 수학이 어렵지 않다는 다영이. 그래서일까요? 쉬운 문제가 나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을 적습니다. 네, 이거 쉽네. 쉽다고 생각한 이 문제. 아이쿠, 답이 틀려버렸네요. 오히려 심화 문제나 서술형 문제들은 긴장하고 깊이 생각하며 풀다 보니 틀리는 경우도 많이 없다는데요.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국 답을 찾아낼 때 희열도 느낀답니다. 다영이는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의 공부를 선호하는데요. 때문에 수학에 관련된 사교육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글씨체도 그렇고 꼼꼼하게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글씨는 제 글씨와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다영이도 자신의 나쁜 습관을 알고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항상 제가 저번에 88점을 맞은 적이 있는데 세 문제가 틀렸어요. 1등이 100점이었거든요. 제가 왜 세 개를 틀렸냐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뒷내용을 못 보게 돼서 많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제가 적은 걸 골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 틀려가지고 진짜 아까워가지고 그때 1등 할 수 있었는데 걱정되긴 해서 다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친구들도 다 못 봤거든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저만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는 걱정이 안 되고 애들은 잘 봤는데 내가 못 봤다 그때는 정말 걱정이 돼서 공부를 집에 와서 열심히 하죠. 그날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는 가끔 아빠의 도움을 받는다는데요. 곱하기 4지? 15 곱하기 4. 너 봐봐, 쉬운 건데 봐봐. 자, 문제를 보자. 다음 전개도, 전개도는 펼친 그림이잖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뭐라고 돼 있니? 이거 네모 쳐봐. 무슨 면체? 정육면체. 아니잖아, 직육면체잖아. 직육면체와 모양과 크기가 같대. 그러면 자, 아, 이거 좋아요. 조금만 밀어주면 스스로 그렇죠, 힌트를 주는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몇 센치가 나올까? 여기가 5cm니까 여기도 5cm. 그렇지. 무조건 모른다고 물어보면 내 실력이 안 늘잖아요. 더 생각하고 두뇌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볼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답지를 보거나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데 주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자, 중요한 건 아빠가 늘 얘기하는데 연습장은 잘 보이겠어요. 8cm니까 5cm. 그렇지. 여기서 자르고 지금 여기 봐봐. 이게 누가 봐도 3이 아니라 이게 여기가 5가야 되고 여기가 3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빠가 봤을 땐 이게 더 커 보여. 너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진짜 빤듯하게 했어. 빤듯하게 보기 좋게. 자, 그럼 앞으로 아빠 얘기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예쁘게. 그 다음에 식도 이렇게 보기 좋게. 아빠는 늘 깨끗한 노트 정리를 강조합니다. 역시 쉬운 거 틀렸네. 자, 이 문제는 아빠가 봤을 때 너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아빠는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답지를 보고 너가 이제 거꾸로 이제 역산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제 다행히 이 문제를 보면은 보니까 이 모양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겉넓이.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입니까? 이걸 푸는 거잖아. 겉넓이가 오는데. 그렇지, 결국 겉넓이지. 자, 요거. 문제를 다시 읽으며 조건을 찾고 해답지를 거꾸로 풀어가다 보면 금방 답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이해됐어? 이해됐어. 야, 자, 그러면 밑면이 여기도 있고 문제를 풀고 답을 깨닫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다영이. 그래서 성적에 연연하진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저거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네. 알 것 같아. 풀 수 있는 거 또 틀렸어. 아, 이 녀석이 문제가 틀리잖아요. 그럼 다음에 잘 풀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행여나 입시나 또 대학 입시와 관련했을 때 좀 그런 적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마음가짐을 내가 잡으면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 문제 다시 안 틀리거든요. 잦은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도록 다영이를 도와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고다영 양인데요. 정말 딱 보기에도 너무 똘똘하고 일단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초긍정. 난 하면 다 할 수 있어. 뭐 걱정이야. 그리고 내가 틀렸구나. 하지만 다음번에 맘먹고 다시 하면 이건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면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 딱 내 스타일이에요. 속이 시원시원하고 네. 틀려도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전체적으로는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으니까 네. 이분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호감이에요. 호감이에요. 네. 근데 또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너 그렇게 네 말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좀 문제를 신중하게 안 읽고 안 생각하고 넘어가는 문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문항을 보시면 부모님이 아무래도 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영이는 자기가 이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평상시 풀이 과정 같은 거는 뭐 아주 꼼꼼하진 않는데 그래도 서술형 같은 거 보니까 그래도 해설치처럼 마치 해설치처럼 그렇게 잘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큰 아이라고 봐요. 네. 근데 수학 점수에도 편차가 있지만 학습량에도 편차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수학 좀 공부해야 되겠네 하면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날엔 그냥 아예 손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얼마큼 수학은 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좀 있나요? 학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지도할 때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 학생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아, 네.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걸요 하고 바로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나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초긍정으로 핑계를 대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 같은 경우도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집중만 하면 관심만 기울이면 늘 맞았거든요. 하지만 얘는 틀려서 88점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것대로 지키지는 않거든요.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수업이 월화 수목 금의 수학 시간이 들어있거든요. 네. 5, 6학년들은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40분씩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집에 와서 40분 정도 복습하고 그리고 좀 추리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 20분 정도는 그렇게 도전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해보면서 지금 있는 자신감을 잃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게 실력을 좀 다부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거잖아요. 네. 타고난 게 굉장히 좋은데 연습된 게 적다는 얘기죠. 얘는 수학을 많이 해도 지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보다 월등히 많은 수학량을 공부해도 될 정도의 높은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해내려는 의지가 있고 내가 뭔가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도 뭐 제가 이게 틀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더 못 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게도 보일 수 있지만 글쎄 뭐 도전 의식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그 방해가 되는 감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살짝 그 만족형이라고 하거든요. 만족형. 지금 현재 만족한다. 제가 중학교 때 그 공부하는 법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의식하는 순간 공부는 계속 수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정하고 남들이 어쨌든 상관없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을 가지면 원인을 나한테 두는데 딴 사람들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맞추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을 뛰어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공부는 절대평가라고 보는 게 스스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냥 100점이 목표야. 그렇죠.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뭘 했고 이번에 88점 맞았으면 아 다음에 이걸 더하면 100점을 맞겠구나 이래야지 시험 보자마자 너 몇 점 맞았니 몇 점 맞았니 물어보고 다른 그렇죠. 틀렸으면 안심하면 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죠. 또 다영이한테서 발견한 아주 신중하고 또 귀여운 그리고 아주 뿌듯한 모습은 뭔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20분이고 30분이고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되게 괜찮은 아이예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인데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얘 아이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네. 실제적인 내용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아,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네. 스타일 있죠. 입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아니,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 그래서 입만 살았다. 실전 안 한다. 그게 그냥 입만 살았다의 표현이 아니라 말을 정말 그럴듯하게 어른스럽게 이거는 능력인 거죠. 굉장히 그쵸. 국어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인데 언어 부사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체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되게 발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몇 개의 소스들을 연결해서 참 문장을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 언어적으로 네. 발달한 것보다는 추론 능력. 언어 중에서도 추론이 좋아가지고 가지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아. 그래서 상대방을 원하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듣고 싶은 얘기를 딱 네. 해주는 거죠. 이런 애들이 사회적으로 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면접에 강한 스타일.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좋은 거는 논리적인 거죠. 아, 저 사람이 이걸 원하겠지?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영화나 책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아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다 아니, 입으로 할 수 말할 수 있잖아요. 영화나 책을 보면서 단어는 안 외우고 스토리 속에서 교훈만 얻은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랑 비슷한 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 다영이가 네. 시험 편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시험 편차가 큰 경우는 이게 영역마다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이 뭐 쌓기나 뭐 B와 비율 뭐 그다음에 뭐 B의 비율 그래프 뭐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 그러면 시험에 따라서 얘가 어떤 한 영역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영역 어떤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게 좀 분명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시험 편차가 초등에서 크다면 우리 아이의 어떤 영역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영이가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수학 공부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 일과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다영이는 굉장히 늦게 자네요. 12시에 잠이 들어서. 네. 거의 고등학생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늦게 자는군요.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방과 후 학습, 그 다음에 학원을 가고요. 참고로 수학 학원은 다니지 않고 있고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수학을 너무 늦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수학 공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고 수학하는 걸 싫어하지 않은 아이치고는 지금 저희가 만나본 여러 사례자들 중에 수학 공부 파이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게요. 시간도 늦고.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요? 수학 공부는 학교 끝나잖아요. 네. 피곤하니까 좀 취했다가 거기 교실 가서 수학 거기 숙제를 바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네. 선생님 옆에 있을 때, 같은 그 학교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옮겨주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크리스 말이 맞는 게요. 수학은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가 맑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머리가 맑은 시간에 하고 늦은 시간에는 암기가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단어를 외우고 때는 자기 직전에 하는 게 좋아요. 아, 자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오후 시간에 수학을 한번 하고 그냥 다른 활동을 하고 좀 쉬었다가 좀 짧게라도 한번 다시 하는 약간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네, 그렇게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모습을 봤더니 그 다녀와서 책을 바로 영어책을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책을 그렇죠. 정말 영어 읽기를 즐겨서 한 다음에 수학 공부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네, 이후에 네, 그래서 나중에. 대단히 계획표가 어른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다영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아이 같은 계획표의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살아있는 계획표인데 말씀대로 수학 공부는 조금 다영이가 양보를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이전으로 저녁 식사 전으로 좀 바꾸는 게 좋겠고 공부 양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월화수목금을 40분씩을 항상 네. 교과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소화를 꼭 시킬 수 있는 한 시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복습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네.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한 시간 정도는 수학에 할애를 좀 하는 것도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돼요. 4학년 이상이 되면 한 5, 6학년 정도로 보게 될 텐데 국어, 영어, 수학의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입시에서 망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는 사회도 국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어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적게만 해도 밸런스가 맞는데요. 영어하고 수학은 일부러 배치를 하지 않으면 밸런스가 흔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하고 수학 공부 시간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수학적 사고력은 나이가 들면 잘 안 생겨요. 어렸을 때 강박을 써놓으면 거기에 계속 사고력 속에서 연습을 통해서 이게 확장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은 어렸을 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만들기가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시간표에서 영어 수학 비중을 적절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아, 네.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일취월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진작 부터 해보리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이죠. 초등학교 네. 고학년부터는 정말 하루하루 저축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공부를 국영수는 꼭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요즘은 참 이렇게 아빠가 공부를 가르쳐주는 경우를 우리가 좀 왕왕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엄마들이 아빠를 또 괴롭힐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누구네 집은 이렇더라. 근데 아빠가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는 좀 어떠셨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아빠 같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스스로 풀려고 최선 다 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풀려고? 아빠가 스스로. 우리가 그러는 거죠, 우리도. 근데 내가 풀기 어려우니까 물어본 건데 내가 아직 풀지 모르잖아요. 네. 스스로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그만 물어봤고 그 이후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네. 엄마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알면은 아 이렇게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빠에서 나온 것처럼. 네네. 이게 되게 대단해요. 이렇게 제시만 하고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십니다. 네. 특히나 그 해답지를 보면서 네가 다시 한번 읽어 봐봐라고 하면서 역산을 시키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익히려고 푸는 거잖아요. 익히려고 풀 때는 맞는지 틀리는지의 중요성보다는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고 역산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어떨 때는 이 아이한테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도형 같은 것도 그 실제 비율에 맞춰서 다 모양만 흉내낸 게 아니라 센치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그리라고 하고 차분하게 쓰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진짜 전문가답게 아이를 잘 이끌고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께서 그 아이가 이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서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쉬운 건데 틀렸구나. 아, 네가 풀 수 있는 건데 꼭 틀렸구나. 하시더라고요. 그거 봐. 너는 풀 수 있는 건데 틀렸어. 그러니까 다영이가 한 말을 아버지가 또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공통점을 발견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 심각성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그렇죠. 같아요. 난 할 수 있는데 대해서. 그냥 쉬운 문제를 틀린 거야. 맞아. 이건 내가 거야.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맞을 수 있었는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건 뭐 언제든 관심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네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나 좀 봐요. 못한다. 이런 교수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이가 어려워해야 어려워할 문항 또는 아이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문항 이런 그 난이도 판별은 잘 아무래도 초등 수학이니까 네. 잘 안 되셨던 거죠.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풀려고 노력하고 쉬운 문제를 놓치고 있는 우리 다영이한테 특급 해결책을 좀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뭐 그 너무 틀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안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딱 봐서 해결이 안 되는 좀 그렇게 본인한테 좀 도전할 만한 문항을 많이 풀어봐야 이제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일단 초점을 둬야 되고요. 틀리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그 뭐 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다영이가 틀린 거에는 이제 크게 여러 종, 그러니까 네 종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는 쉬운 문항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연습이 충분히 안 된 거죠. 아까 그 공간 도형 문제 같은 것도 어떤 아이들한테 굉장히 쉽지만 얘한테는 어려우면 조금 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안 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는 알아. 그런데 그게 일상적인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비율에서 뭐, 증류수에 대한 뭐 염산의 뭐 네. 비율은 그러면 뭐에 대한 비율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게 비율을 뭐 분수로 계산하고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정확한 일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변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영이가 가장 많이 실수를 했다는 자기가 이제 풀었던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딱 고착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뭐 큰 수 구해라 근데 작은 수 구하고 뭐 두 수의 합은 그런데 뭐 차로 구한다거나 자기가 풀었던 문항에 그냥 거기에 덮어 씌워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이유는 사실 이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집중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죠. 그거에 대한 긴장감을 딱 풀고 집중력을 딱 떨어뜨려서 그냥 실수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네. 이러한 틀리는 유형들을 좀 파악해서 아 내가 기왕이면 아는 거는 안 틀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틀린 문항을 좀 점검하면 조금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었으면 예, 좋겠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그렇죠. 이 말이 맞는 게 가능성 있는 아이, 할 수 있는 아이예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안 하느냐. 뭐 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 그럼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동기 유발에 뭐 목표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목표도 있고 그런 목표는 있어요. 근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공부도 영어 열심히 네. 하고 있는 건데 수학은 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서 많이 하는 줄 아는데요. 일단 많이 시키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 수학 공부 양을 늘려서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하는 단계로 바꿔주면 그때부터 영어에서 탄력받은 것처럼 난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말을
실현시키면은 얘는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 이 문제는 맞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틀렸다 그러면은 같은 유형을 100문제씩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이 단점이 귀찮아서 뭔가 비슷해서 성가셔서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풀면 100번 푸니까 정신 차려서 요거 하나는 풀 거고, 그렇게 정신 차려서 풀렸는데 안 풀리면 그 문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김인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정적 동기인데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 긍정적 동기, 즉 칭찬이나 아니면 뭐 보상, 물건 사주는 거, 이런 긍정적 동기만 얘기하는데요. 가끔씩은 부정적 동기를 쓰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다만 이 매일 부정적 동기만 쓰면 아이가 수동적인 아이가 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할 때 가끔씩만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부정적 동기. 어머님들께서 너무 그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버님이 그 노트 필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뭐 꼼꼼하게 적기는 하지만 그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노트 필기도 막 좀 하는 것 같고 연습장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불만이시거든요. 어떤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선 예쁜 연습장하고 색깔펜,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펜 준비해 주시고 그 문제를 푼 날짜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적게 하고 이 아이가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만의 멘트를 쓰는 거죠. 얘는 이제 지금 틀린 문제에 대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실수예요. 가 다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쉬웠는지, 어디가 어려웠는지, 뭐에서 막혔는지, 이게 정말 다시 되돌아봤을 때 실수였는지, 그것을 밑에다가 이제 한두 문장씩 적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오답노트죠. 그래서 만약에 글 쓰는 게 너무 지겹다, 힘들면, 뭐, 웃는 얼굴, 하트 모양, 그리고 이거는 실수해서 틀린 거는 뭐, 다이아몬드 모양, 자신만의 암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그러면 자기가 다 훑어보면요. 아, 내가 실수를 해서 틀린 게 아니었구나. 네, 그걸 알게 것도 될 수도 꽤 있죠. 많았구나 하고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네. 이 아이는 그런 동기만 얻으면 확실하게 잘할 거거든요. 그래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 봐도 다영이한테는 동기부여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수학도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다영이를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사실 아버님이 마음이 조급해지실만 하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싶거든요. 다영이를 위해서 수다학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결정적 한방. 점수 매기는 방식을 바꿔라. 이렇게 욕심은 있는데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는 애들한테 좀 빠른 효과가 뭐냐면 일단은 100점에서부터 점수를 깎아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잃을 것을 걱정해서 굉장히 세심한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거든요. 그럼 서술형 문항에서도 그렇게 뭐 글의 구성이라든가 좀 가독성이 떨어지게 쓴다면 거기도 그 점수를 좀 깎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조금 개선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결정적 한방은 삼시세끼. 다시 말하면 수학은 밥 먹듯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이 아이한테는 수학 학습량을 늘려서 현재 갖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실수의 매운맛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 수학 1점이 초등학교 때 1점이 아니다. 그 과목의 횟수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점수 체계가 달라진다. 그 중요성, 실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계속 그게 입력이 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유지된다는 거, 그 성적이 꼬리표처럼 쫓아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서 매운맛을, 아,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애들도 틀렸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도 굉장히 매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문가의 결정적 한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크리스 씨? 네, 기대해도 돼요. 저의 결정적 한방은 아빠랑 공부하지 말고 무서운 분이랑 공부해라. 왜냐? 호랑이 선생님. 네. 맞아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사이가 너무 편하니까 안 열심히 하게 돼요.
틀리면 된다 이런 네. 생각 자꾸 하니까 저 같은 경우 혼자 이렇게 착한 어학당 한국어 선생님만 공부했을 때 한국어 잘했기 때문에 한국어 횟수 신경 하나도 안 썼거든요. 횟수 다 들렸어요. 엉망했어요. 근데 뭐 서당이잖아. 서당 들어가면서 무서운 훈장님이랑 한자를 공부했어요. 제대로 배웠군요. 근데 진짜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횟수가 엄청 틀린다. 엉망이다. 이렇게 혼냈어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 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지고 획수를 이제 완벽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아빠랑 공부, 아빠 똑똑해요.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근데 그분이랑 공부하지 마요. 네. 아니 좋은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아빠의 방식이 옳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좀 이렇게 도전하게끔 만드는 어려운 선생님하고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네요. 호랑이 선생님. 네. 자 오늘의 결정적 한방 여러분께 읊어드릴게요. 먼저 점수를 빼라. 그리고 삼시세끼, 실수의 매운맛, 그리고 호랑이 선생님.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영이 입장에서 나한테 오늘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따끔한 회초리가 나에게 아주 큰 성장을 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정말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수를 더하지 말고 빼다 보면 내가 이게 점수 이거 하나를 놓치면 이만큼 점수가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단 하나의 실수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엄청나게 소중한 점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빠가 원하는 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전혀 편차가 없는 그런 수학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자 수학에서는요 이렇게 수학 고민 때문에 머리 앓고 계시는 어머님과 또 학생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이해됐어? 네, 이거 쉽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역시 쉬운 거 틀렸네. 알 것 같아. 풀 수 있는 거 또 틀렸어. 일단은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좋아하고 쉽게 도전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대견한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에서 틀려와요. 이러면 정말 뭐지? 어떡하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잖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원인 기록 노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적는 건 아니고요. 문제 번호만 적고 그 옆에 왜 틀렸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들을 쭈루룩 적는 거죠.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음. 그렇죠. 뭐, 그런 건성으로 했음, 식은 맞았는데 답이 틀렸음, 하기가 싫었음, 그림을 잘 모르겠음, 답은 맞았는데 과정을 쓰기가 어려웠음 이런 식으로 원인 기록 노트를 쭉 쓰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 기초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덤벙덤벙 돼서 실수를 한 건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기초가 부족하면 후행으로 가서 반드시 다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건성건성 실수였다 그러면은 드립다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죠. 네. 아 정말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께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실수를 한 건지. 근데 보면 이런 실수 그리고 점수의 편차가 계속 들쭉날쭉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는 아이들은 다 유형과 원인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입문을 처음에 읽어보면 말의 실수라는 게 나오는데 실수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작은 걸 잘못하면 어느 정도냐. 시험 문제에 있어서 거의 다 안 거는 전혀 모르는 거와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 것은 전혀 안 한 것과 시험에서는 같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인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이 있다면 1부터 99까지 노력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많은 양의 노력을 해줘야 그 작은 실수를 하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거를 85, 90, 95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요거 하는 거를 습관을 잡으면 편차가 없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크리스의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는 제가 거기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점수 편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25문제에서 뭐 4점씩 깎여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네. 그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단계가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줘요.
정답보다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과정 하나씩 하나씩 다 똑바로 좀 써주세요. 그럼 정답 완전 틀렸다. 근데 과정 다 맞았다. 그럼 뭐 10점이면은 9점 드리겠다. 오 진짜요? 많이 주는데요? 90% 그거 A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니까 아, 그 풀다가 피곤해서 그렇게 정답만 틀리게 썼다 이렇게 봐주니까 어,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편차가 얼마 안 나고 네. 어,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부분 점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부분 점수. 그래도 어쨌든 점, 그 답이 틀리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분 점수 다 주죠. 답이 틀려도 답보다 과정. 예, 중간 중간 부분 점수를 주고 달랑 답만 쓰면 답 점수는 주는데 부분 네.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배점이 안 좋아요. 지금 답 점수가 더 약하죠.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억울한 일은 없겠네요. 미국 그러니까 시스템 많이 갖고 왔어요, 좋은 거. 그만큼 과정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어,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요즘 참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 빛을 발하는 때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그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무리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은 아이들의 뭐 학습 태도, 자신감, 학업 성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학습할 내용, 시간, 그다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절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평가까지 공부한 것들 평가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 학생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부모님의 역할 중에는 아이가 자기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평가라고 하는 건 뭐 학습 플래너 같은 거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혹시 아이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학습 태도 측면에서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자주 평가를 뭐 내가 공부할 때 휴대폰을 잘 치웠는가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자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아이가 그러니까 난이도,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와주셔야죠. 게 부모님의 가장 네.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역시 자기주도 학습은 해볼만 하지만 아직은 참 어려운 누구에게나 아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정말 도전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또 해볼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저희 수다하게 또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영이 사연을 통해서 수학 점수에 편차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조금 잘한다 싶은데 못하는 구석이 있어서 속상하셨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학,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수학은 습관 형성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동기부여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그리고 속 시원한 해결책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